안녕하세요. 베이스 골프 강동욱 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임팩트를 보다 더 강하게 할 때 이미지가 필요한데요. 어떤 이미지로 임팩트를 하면 훨씬 더 타이밍이 좋게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방금 제가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.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골프는 결국은 타이밍이에요. 타이밍이 얼마만큼 좋냐에 따라서 정확한 임팩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페이스 컨트롤을 내가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타이밍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타이밍 이야기는 내 왼쪽 어깨, 왼손, 헤드가 같이 도착하는 타이밍을 이야기해요. 자, 여기서 달리기 경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회전을 할 거예요. 저희는 내 몸 중심을 기점으로 모두 다 회전을 하는데 백스윙을 했다가 몸 중심에 가까운 어깨가 가장 빠르게 결승점에 올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다음 내 몸 중심에서 먼 손이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가장 멀리 있는 헤드가 도착하겠죠. 그런데 이 순서가 결승점에는 동일하게 딱 같이 도착해야 돼요. 자, 제가 손을 잡고 저희 매니저님이랑 걸을 건데 돌아서 이 선에 결승점을 도착한다고 해볼게요. 자, 이쪽으로 걸어갈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하면 저는 속도를 많이 안 냈는데 속도를 빨리 냈죠. 방금 저는 속도를 많이 안 냈는데 저희 손잡은 매니저님 빨리 돌았죠. 뛰어갔죠. 그런데 결승점에는 같이 들어왔습니다. 근데 제가 속도를 계속 빨리 돌았다고 하면 뒤에 따라왔을 거예요. 제가 먼저 도착하고. 그래서 이 말은 내 몸 가까이 있는 애들이 가장 빨리 도착할 수는 있으나 걔네가 헤드가 들어올 때 다 같이 들어와야 돼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헤드가 먼저 가는 동작을 하거나 혹은 헤드가 뒤늦게 오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. 임팩트 때 왼쪽 어깨, 왼손, 헤드가 일직선으로 빵 맞는 느낌이 아니고 헤드를 던진다 생각해서 손은 안 오고 어깨랑 헤드만 오는 경우 이렇게 던질 때 혹은 내 어깨가 내 손이랑 빠르게 가서 헤드가 뒤늦게 오는 경우 이걸 체크하실 때 실내 연습장을 이용하신다면 일자로 내 어깨, 손, 헤드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백스윙을 했다가 얘를 쳐보세요. 이렇게 빵 치는데 이 동작을 할 때 내 헤드가 먼저 가면 임팩트가 세게 맞지 않을 거고 내 그립이 또 먼저 가면 헤드가 오기 전에 그립이 천에 닿을 거예요. 그래서 스크린에 내 손, 어깨, 헤드가 다 같이 맞는 이 타이밍을 느끼셔야 합니다. 임팩트를 줄 때 그래서 이미지가 내 어깨, 손, 헤드가 일직선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헤드를 놓지 마라. 헤드를 놓아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임팩트 백이 쭉 하고 맞게끔 임팩트를 해야 내가 툭툭 쳐도 정타 많이 칠 수 있고 비거리 늘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. 포인트는 내 왼쪽 어깨, 손, 헤드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내 몸이 회전되어 있는 방향에서 오른손이 받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임팩트가 나와야만 정확하게 공을 꾹 눌러주면서 힘 전달이 되는 느낌인데 어깨를 회전하지 않고 어깨를 막아둔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느낌을 한다 하면 말 그대로 손, 내 팔로만 눌러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. 내가 몸통이 회전되는 방향에서 내 몸통에 내 팔을 받치는 느낌이고 내 오른손이 밀어주는 느낌이어서 일직선이 지금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하면 꾹 하고 내 몸과 팔 전체를 이용해서 임팩트를 주는 느낌인데 던지는 느낌을 할 때 지금처럼 하면 공을 꾹 하고 눌러주는 느낌이 없죠. 그렇기 때문에 꼭 임팩트를 할 때는 세 점이 달리기를 하는데 같이 들어오는 이미지를 할 때 내 몸통이 회전의 주체가 돼서 내 몸통이 돌면서 끌려와서 임팩트가 되셔야 돼요. 이런 모양으로 그렇게 해야 꾹꾹 칠 수 있는데 내 몸통이 아니고 그냥 손과 팔로만 헤드를 던져버리는 느낌으로 한다 하시면 내 몸통의 힘,
내 땅의 힘, 내 하체의 힘을 공에 전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몇 개 보여드릴 텐데, 자, 스윙을 할 때 달리기 시합을 헤드가 내 몸보다 역전해서 나가는 스윙을 보여드리면, 내 몸통보다 헤드가 빠르게 역전해서 가는 느낌일 거고, 또 내 어깨랑 내 손이 헤드보다 빠르기만 한 스윙을 보여드리면, 헤드가 늦게 오면서 페이스가 열리게 되고 찍어치거나 깎아치는 동작이 생기게 됩니다. 자, 이제 달리기 시합을 같이 잘한 느낌을 보여드리면, 달리기를 잘해야 훨씬 더 똑바로 치실 수 있어요. 공이 똑바로 맞으려고 하면 내가 이 타이밍 자체가 좋으셔야 되는데, 달리기 시합을 자꾸 내 손이 빠르거나 내 헤드가 빠르거나 하는 동작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공을 치기가 어렵고 정타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 연습은 내 왼쪽 어깨, 내 왼손, 헤드가 동일한 시점으로 오는데 몸통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. 달리기를 시합할 때 내 몸통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. 내 팔만 달리기 시합 시키지 마시고, 내 어깨가 움직이려고 하면 내 몸통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야지 어깨가 움직이거든요. 몸통을 안 쓰고 내 팔만 한다고 하면 손이랑 헤드만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내 어깨까지 내 몸통이랑 같이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느낌으로 연습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베이스 골프와 대상투 골프가 4월 달에 기획전을 합니다, 여러분. 진짜 좋은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4월 달에도 꼭 베이스 골프 시청 많이 해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비거리는 베이스 골프에서 쉽게 늘려보세요.